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 날은 굉장히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저만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완전히 이거 외사랑 아니에요, 외사랑. 이런 걸 외사랑이라고 하지 않나요?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마케팅인가요? 마케팅이죠? 괜히 얘기해 놓고 나니까 괜히 뭔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 드네요. 자, 오늘은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요. 그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서부터 했죠? 리츠, 자금 조달 방법부터 했죠. 리츠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얘네들이 일단, 지분금융인지 부채금융인지 그걸 구별했죠. 요것 이제 지분금융, 요거는 부채금융이죠. 요거는 지분금융. 요것도 지분금융이죠. 그 중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중에 무슨 회사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중에 무슨 회사예요? 주식회사. 자, 이 주식회사인데 이제 형태가, 조직 형태가 몇 가지가 있었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이렇게 있었죠.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일반 리츠라고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고요. 구조조정 리츠는 따로 얘기하죠. 그리고 실체형, 명목형, 이렇게 구분하죠. 자기관리는 실체형으로서 5인 이상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이 있고 지점도 설치가 가능한데 명목형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이 인가 설립이에요? 발기 설립이고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설립한 후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설립할 당시에 설립자본금이 실체형은 5억 원 이상이고 명목형은 3억 원 이상이죠. 그리고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체형은 70억 이상이고 명목형은 50억 이상이죠. 명목형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관리회사도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자본금 규모도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모 규정이 있죠. 공개 모집이죠.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거죠. 이것은 자본금의 30% 이상을 2년 이내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에 그렇게 등록을 공모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일반 리츠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만 구조조정 리츠는 사모가 가능하죠. 혜택을 주는 거죠. 구조조정 리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주죠.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서 일반 리츠는 다 50%의 범위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거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죠.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도 받지 않죠. 일반 리츠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지만 구조조정 리츠는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줘요. 사모도 가능하고 공모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도 제한이 없고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제한이 있죠. 대신 제한이라는 게 여기 이제 자산 구성에서 제한이 있죠. 이게 80% 이상 일반 리츠의 경우에는 80% 이상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요 세 가지로 돼 있어야 되고요.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되는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80%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을 소유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물출자라는 주제가 있죠.
현물출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현물출자를 하려면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저자본금도 갖춰야 되죠. 그리고 현물에는 부동산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있죠. 지상권, 임차권 같은 부동산 사용권도 되고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라든가 대토보상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도 현물출자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90% 이상 배당을 해야 되죠. 그리고 조세 감면 혜택, 명목형의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 규정도 있죠. 명목형은 이제 소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은 자기 자본의 두 배 범위 내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 범위까지 확대가 되죠. 그다음에 합병이라는 게 있죠.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합병할 수가 있고 흡수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이죠. 대출을 하는데 기존의 대출과 달리 무담보, 담보도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신용도 묻지 않고, 대신 뭐는 담보를 한다 그랬어요? 사업의 수익성이나 그 사업의 자체 자산은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라든가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이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만큼 사업주한테 청구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외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게 대출이 프로젝트 회사라는 그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주 회계장부에는 기록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은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이 성공했을 때의 경우에 높은 수익을,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드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양쪽 모두에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프로젝트가 도산됐을 때 사업주가 영향받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업주가 도산이 됐을 때 프로젝트가 영향받지 않게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장점 단점이 있고요. 뭐 또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복잡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젝트 회사도 서류상의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지분금융이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했는데, 뭐 저당 채권 유동화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채권 보유 업무도 있고, 각종 지급 보증 같은 그런 보증 업무, 신용 보증 업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업무, 그리고 모기지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중에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택연금은 일단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서는 거죠. 그 아주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나중에 사망했을 때 그 원리금 합계액을 일시불로 상환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부족액이 생기더라도, 혹시라도 부족이 생기더라도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남게 되면은 상속을 시켜준다는 사실, 그래서 보증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할 때 초기 보증료가 있고, 그리고 매년 보증료를 이제 매달 받는 금액에서 약간씩 떼 놓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연령은 이제 만 60세 이상,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은 9억 원 이하죠. 그리고 다주택자라 해도 합산가액이 9억 이하면 되고, 9억이 초과되더라도 파는 조건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했고요. 주택은 상가주택도 되지만 2분의 1 이상,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종신방식이 있고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종신방식은 사망할 때까지고 확정기간은 미리 정해놓는 거고, 종신지급방식은 수신출금이 없이 전액을 대출받는 것이고,
종신 혼합 방식이나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수시 인출금이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준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금리라 그랬어요. 근데 모기지로는 고정금리라 그랬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은 민법상 성년이면은 되는 것이고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도 되는데, 다만 2주택이 됐을 때 기존의 주택은 파는 조건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최대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 만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최증식은 만 40세 미만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거치 기간 없이 바로 그냥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돼요. 이자만 내는 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모기지론이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 뭐 이거는 뭐 최유효 이용이다, 집약도다, 뭐 스프롤 현상이다, 직주 분리, 직주 접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10년간은 스프롤 현상 여기 출제됐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출제가 된다면은, 그 단원에서 출제된다면 직주 분리나 직주 접근 요 내용이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좀 더 주의하시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로 가서, 부동산 개발은 굉장히 잡다한 내용들이 많았죠. 여기서는 이제 주체에 따라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나눈 게 있었죠. 1섹터는 정부, 2섹터는 민간, 3섹터는 민관 합동개발이고, 1섹터에서 그 공영개발하는 거 직접 개입 있죠. 공영개발의 장단점에서, 장점은 이제 정부가 이제 직접 개입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매수 수용 방식이잖아요. 매수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장점은 이제 이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죠. 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할 때는. 그 다음에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용 절차라는 게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해도 계속 그 수용 절차는 진행이 되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게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터전을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에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점은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환지 방식하고 비교하면 돼요. 일단 보상금을 줘놓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 이제 채비지 보리지 거기서 다 충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 수용이 되는 지역 토지 소유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을 받는데 그 이웃에도 개발이익은 발생하는데 거기는 수용이 안 되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죠. 자, 이게 1섹터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섹터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자금 노하우 세 가지가 다 있으면은 자립 개발하면 되는데 어느 하나가 모자라면 이제 같이 해야 되죠. 대체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되고 개발업자가 자금과 노하우를 대는데 사업 위탁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하고 자금까지 다 되고 개발업자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뭐 사업 명의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는데, 근데 그 다른 거는 대체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되는 거죠. 다 토지만, 실질적으로 다 토지만 되는데, 다만 신탁 방식은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는 되는데 이걸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은 신탁 개발방. 이거는 이제 명의가 신탁 회사 명의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개발이 완료됐을 때 이 투자한 자금과 노하우 있다는 수수료를 신탁 회사가 회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이 반환이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근데 부동산이 반환되는 거는 분양형이 아니라 임대형이죠. 임대형은 이제 돌아가고 분양형은 그냥 다 분양이 되어버리니까 수익금으로 배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신탁 방식에서는 이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3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고 수탁자가 신탁회사고 수익자는 위탁자와 일치하는 게 보통이에요. 토지 소유자와 수익자는 일치하는 게 보통인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자, 소득자, 수익자 이렇게 3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구조로 되는 게 신탁 방식.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특징이 있죠. 토지 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는 이거는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고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물건으로 주는 거죠. 공사비에 해당하는 걸 물건으로 주면은 개발업자는 그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든가 세를 넣든가 자기가 팔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회수하는 거고요.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것은 분양 수익금이 생기면 그걸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거고, 신차지 방식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거죠.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빌리면 그 빌린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근데 신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 내내 고액의 지대를 주죠. 고액의 지대를 주니까 계약 기간 동안 다 줬으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아직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건물은 개발업체한테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유상으로. 여기 이제 신차지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민간 개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제3섹터는 합동, 민간 합동. 그 다음에 이제 잡단 이제 방식이죠.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무슨 매수 방식, 매수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합하면은 혼합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재개발에서는 뭐 공법상 재개발도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있죠. 이제 구별하면 되는 거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해 있는 정도. 그다음에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모두 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다 있죠.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은 재개발에만 있죠. 그래서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재개발에만 나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런 거 있죠. 수복은 복구를 수복은 복구하는 거니까 노화된 것이 있는 거죠. 노화된 것이 있는 거를 복구시키는 거예요. 복구. 그래서 노화된 게 많으면 철거를 하는데 노화된 것이 많지 않고 이제 대부분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은 남겨놓고 노화된 것만 복구시키는 거 수복. 그다음에 보존 재개발은 현상 유지죠. 현상을 유지하는 게 보존이잖아요. 그래서 방지하는 거죠. 노화되기 전에 미리 방지 예방하는 게 바로 보전 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이라는 건 뭔가를 더 개선시키는 거죠. 확충 또는 첨가 개선 이렇게 하는 게 계량 재개발. 그 다음에 이제 외관에 따라서 유형 무형 복합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으면 유형 재개발 유형 개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는 거 예를 들어 용도 지역을 농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죠. 용도 지역 변경 자체로 벌써 땅값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무형 개발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형상의 변형은 없지만 토지 이용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잡다한 것들이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한 번은 여기서 나왔다, 한 번은 저기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서 아예 부타 금금마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모색 단계, 타당성 분석 단계, 아예부터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다음에 마케팅 단계, 아예부터 금금마 뭐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 넘어가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 조금은 더 자주 나온다 그랬죠. 민간 개발 방식의 여러 개가 조금 더 자주 나오고, 개발의 위험에는 법시비 있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적 위험은 줄이기 위한 대책이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네 무슨 문화재 보호구역이네 이런 이제 규제 사항들을 다 제대로 분석을 해야 법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사법적인 위험도 있죠. 사법상의 위험은 상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할 때 민원 넣는 것 같은 거니까 그런 위험도 있고 공법상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흡수 분석이 있죠. 시장 위험이라는 게 결국 장사 안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나간 그 공급된 부동산들이 얼마나 시장에 흡수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보는 거는 흡수율. 그 다음에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흡수기간. 그러니까 흡수기간은 짧을수록 흡수율은 높을수록 시장 상황은 괜찮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GCC 타투,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에서 지역 경제 분석은 그 지역의 총량을 분석한다 그랬죠.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소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산업은 어떤 산업인지, 고용 상태는 어떤지, 교통 체계는 어떠한지,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것이 총량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분석하면은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죠.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이런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 대상 개발 사업이 인근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 그 경쟁력을 조사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죠. 그리고 그런 GCC 이런 세 가지 단계를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라 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타당성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금 수지 측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수익성을 보는 게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서는 현금 수지 측정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적용해서 순순해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수익성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수익성이 있으면 통과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이 있는 모든 투자안들을 다 개발하는 게 아니죠.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투자 분석이에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앞 단계에서는 통과가 돼도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결정하는 것들이 개발업자마다 달라질 수가 있죠.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BTO, BTL, BOT, BLT 뭐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강조했던 것이 BTO냐, BTL이냐 이 차이죠. BTO는 operate 운영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BTO예요. BTL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는 경우죠. 학교, 도서관, 군인 아파트 이런 것들.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 BTO는 뭐 민자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LQ가 있었죠. LQ. LQ는 이제 입지계수 또는 지역지수에서 그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LQ였습니다. 1보다 크다는 것은 그 업종이 특화되어 있다. 수출 기반 산업이다. 1보다 작으면 수입산업, 1이면은 자급자족산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기반산업, 1보다 크면 기반산업. 그래서 기반산업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반산업의 비율을 아는 거 여기까지가 주로 우리 시험에는 출제됐는데 사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 기반 비율을 안 후에 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경제 기반 승수를 알고 싶은 거죠.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비율 분의 1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제 기반 승수가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기반 사업의 일자리가 1% 올라가면은 그 지역 전체 일자리는 3%가 증가한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나면은 그 지역 전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지역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세종시도 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일자리가 내려올 때 거기에 딸린 식구들과 가구수, 학교수, 뭐 학급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출발점이 LQ가 되는 거고요. 거기 이제 부동산 개발이 거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했죠.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관리의 영역,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요 세 가지 주제가 주로 출제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서는 다시 자부시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이렇게 자산관리는 가장 범위가 넓어서 집사가 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부잣집의 집사는 살림살이를 모두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죠. 그래서 그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포트폴리오까지 신경 써야 되고 경우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기도 하고 매입하기도 하고 재개발, 재투자 이런 결정도 내리고 이런 하나의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것이 자산관리로서 가장 적극적 관리인데 부동산관리는 다른 자산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해당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도 하고 재산 관리라고도 하는데 그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관리고 시설 관리는 내부 시설 유지 관리니까 가장 범위가 좁죠. 예, 가장 소극적 관리가 됩니다. 예, 뭐 에너지, 방범, 방제, 청소, 뭐 이런 설비 운전 이런 것들이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 법경기 했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법적 관리는 키워드가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계약, 예약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법적 관리예요. 경제적 관리는 경영 관리라고도 하죠. 회계 관리, 수지 관리, 인력 관리, 손익 분기점을 파악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보전 이런 관리들이죠. 이 법경기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 자위혼 했죠.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자가 관리의 장단점, 위탁 관리의 장단점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면은 통제가 잘 되고요. 통합 관리가 가능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그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서 이제 애호 정신이 높죠. 그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대신 단점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직접 하니까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관리비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타성에 젖을 우려도 있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위탁 관리로 가면은 소유자는 본업을 하고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해서 전문적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믿고 맡겼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가는 그 과도기에 적합한 방식이고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위주로 체크를 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 했고요. 나머지는 좀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임차인 선정이나 임대료 산정 방법 그리고 건물 생애주의 이런 건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부동산 마케팅부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복습이 좀 되기는 하나요? 괜찮습니까? 가끔가다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애도 보면은 이렇게 시켜놓고는 뭔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거 분명 안 하는 것 같은데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거 제대로 안 하고. 아무튼 부동산 마케팅. 자, 이 마케팅은 마케팅.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마케팅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한마디로 얘기하려면은 뭐라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반활동이에요. 재반활동.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모두 제자. 오늘 저 이따 할 건데 가격 재원칙 할 때 제자도 모두 제자예요. 그리고 그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부동산학의 접근, 부동산학의 성격을 얘기할 때, 학제적 접근을 하는, 뭐, 학제적, 이런 말이 나와, 학제. 그 제자도, 모두 제, 이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문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학제적 접근. 이게 이제 종합과학이란 뜻이죠. 그때 이제 제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에요. 자, 그 소리는, 이 마케팅이라는 것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하면 돼요. 마케팅이라는 게 생겨난 것이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물자가 부족한 시절에는 마케팅이라는 게 없었어요. 물자가 부족한 시절은 없어서 못 팔죠. 없어서 못 파니까 굳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물자가 충족되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팔리지가 않죠. 또 소비자들도 소득 수준이 늘어나니까 그냥 싼 게 비슷해 이런 인식을 갖는 거는 아니지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 싼 거라도 뭐 싼 걸 찾는 거죠. 돈 소득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소득 수준도 올라갔지 공급자도 또 경쟁이 치열해졌지 하니까 아무거나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마케팅이라는 게 뭐겠어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달성해야 돼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윤 극대화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고객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시장 조사를 통해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물건을 만들도록 기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걸 개발했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 판촉 활동을 통해서 더 짧은 시간 내에 강렬하게 이렇게 판매를 해야 돼요. 판촉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AS도 해야 되고, 고객들의 반응을 봐서 다음에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체가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자면 그냥 재반활동이에요, 재반활동.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게 강조된 거예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시장 환경이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마케팅이 등장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재화 시장에서는 80년대요. 80년대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등장했어요. 일반 상품에서는.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중에 마케팅을 전공한 이제 미국에서 전공하고 온 교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이상 정도 마케팅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을 전공하고 왔으니까 이제 애들한테 마케팅을 이제 강조하는, 우리나라 그때가 이제 마케팅이 강조되던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학과 뭐 후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저는 이제 경영학 개론만 수업 들었고 전공은 수업 듣지 않았는데, 그 뭐 마케팅론인가 하여튼 그 뭐 아마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교수가. 근데 늘 중간고사 시험은 늘 똑같았어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1학기든 2학기든 항상 중간고사는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문제를 다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제 뭐 좀 얘기가 들어갔겠죠.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중간고사에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바꾼 거죠. 그 다음에는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아무튼 허간 날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 강좌하는 선생님. 그게 80년대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일반 상품에서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2000년대 들어왔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마케팅이라는 게 등장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택이 이제 남아 돌기 시작하는 시기였으니까요.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보신 적이 아니라 기억나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너무 오래돼서. 그 언제적인지 아십니까? 몇 년생이에요? 8? 그 정도면은 기억할 수도 있겠다. 그 나이대가 비슷하네, 그 순돌이하고. 순돌이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 90년대 초중반인가 그래요. 한지붕 세 가족이. 모르지? 몰라. 몰라. 어린 사람은 몰라. 모르지? 어린 사람은 몰라. 그게 그 80년대, 90년대 초중반인데, 그게 한지붕 세 가족이란 드라마가 왜 그런 드라마가 있겠어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그 시대. 한 집에 세 가족이 사는 거 아니에요.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드라마 보면 대부분 그럴걸요. 한 집에 뭐 대발이네 하면은 뭐 여러 가족이 살잖아요. 그게 무슨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1가구 1주택 목표가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분양이 되는 시대가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치고 나온 회사가 바로 삼성이죠. 삼성이 레미안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전에는 이 브랜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대우 아파트, 현대 아파트, 대림 아파트, 이렇게만 했지. 맞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거는 이제 그때는 마케팅이 필요 없었던 시대.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브랜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게, 그게 마케팅이라는 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2000년대 들어와서요. 그러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없어졌어요. 그전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게 바로 주택이 많이 지어졌으니까. 사실은 그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마케팅은 그런 이제 1가구 1주택 목표가 달성되면서 이제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이제 안 팔리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도 누가 주도하는 시장이 된 거예요?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자, 배경은 그렇고요. 예, 아무튼 이제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주제는 이제 마케팅 전략이에요, 전략. 예, 마케팅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다 결합해서 씁니다. 어느 한쪽 전략만 쓰는 게 아니겠죠. 예, 건설사가 이런 전략도 쓰고 이런 전략도 쓰고 이런 전략도 쓰고 다 쓰겠죠. 근데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요거는 공급자를 중시하는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라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요자 측면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은 요거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속적 관계, 수요자 공급자 지속적 관계.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얘네들은 분량도 얼마 되지 않고요. 주로 이렇게 질문해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해놓고는 여기 내용을 쓰는 거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해놓고 여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이 맞지 않게 용어를 묻는 정도예요. 더 깊은 내용을 묻기는 좀 어렵죠. 우리 개론 수준은 대체로 다 그래요. 개론 수준은 대체로 뜻을 묻는 정도인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다시 STP 이렇게 하고요. 요거 4P 믹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거 잘하지. 세표차로 외워도 세표차.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그다음에 차별화. 세표차 이렇게. 그럴듯해요.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시장을 세분하는데 이거는 수요자층을 나누는 거죠. 수요자를 이제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 이제 앞으로는 어쩌면은 건설사에서도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평수가 넓은가 이런 것보다는 작은 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분명히 기획을 할 겁니다. 워낙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 시장 이제 그것도 시장 세분화죠. 1인 가구냐 이제 그 핵가족, 대가족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한 후에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표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표적으로 정할 때 이미 자신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그러면 그 제품,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제품을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자신이 이렇게 시장을 세분했는데 거기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타겟으로 삼은 데 대한 신상품을 기획해야 되겠죠. 타겟으로 삼았으면 이게 어떤 상품이 가장 먹힐 수 있는가 그런 상품을 기획하고 자, 근데 기획하는데 다른 기존에 다른 상품이 있었다면 다른 상품과는 차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별화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시장을 세분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근데 차별화에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를 다 외워야 되죠. 가격 측면 이걸 여러 번 이제 두 번인가 이걸 물었으니까요. 이 내용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까지는 한 번밖에 질문하지 않았지만 요 항목 정도는 알아야 되죠. 가격, 그다음에 제품 또는 상품, 그다음에 유통 경로, 그다음에 홍보 촉진 이렇게. 요걸 어떻게 질문했었는가 하면은 요 홍보 촉진 자리에 또 차별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것도 P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요것도 P는 P인데 이건 포지션이잖아요. 자리 잡는 거거든요. 다른 상품과는 다른 자리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의 P는 4P는 그게 아니죠. 이게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거나 다른 글자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게 보세요. 두 글자, 두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근데 세 글자가 들어오면 안 되죠. 뭐 그렇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맞추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글자 들어오면 안 돼요. 둘, 둘, 넷, 넷, 짝수면 짝수. 예. 가격, 제품, 유통 경로, 홍보 촉진. 됐나요? 예.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 일단 항목들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가격 전략이다 그러면 뭐 고가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저가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서
한 기퉁이라도 차지할 목적이라면은 그때는 저가 전략이 괜찮겠죠. 예, 그때는 저가 전략. 이미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는 고가 전략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뭐 제품 측면에서는 어떤 회사는 디자인을 중시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기능을 중시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내구성을 중시하는 회사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차별화가 있을 수 있죠. 또는 뭐 유통 경로 같으면은 중개업소를 옛날엔 중개업소를 이용한다거나 전문 분양팀 있죠. 옛날에 분양팀 굉장히 많았어요. 예,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거나 요즘은 이제 홈쇼핑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유통 경로가 있죠. 그다음에 홍보 촉진. 뭐 이거는 예를 들어 뭐 그 주택을 사용해 본 사람을 이렇게 모델로 쓴다거나 꼭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을 쓰는 게 아니라 홍보 촉진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하려면 실제로 그 물건을 써본 사람한테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굉장히 촌스럽게 한다거나 일부러 촌스럽게 하면은 눈에 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명 808 막 이런 것처럼 또 뭐 남자한테 좋은데 말을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이런 눈에 띄게 하는 홍보 전략 맞잖아요. 예, 그게 다 차별화지 뭐 그게. 그 눈에 띄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홍보를 해서 저게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눈에 띄게 하면은 그 광고만 기억하고 제품은 기억 못해 사람들이.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옛날에 그 저기 뭐냐 따봉 같은 거. 따봉 있잖아 따봉. 따봉 그 광고는 그게 델몬트예요. 근데 델몬트 말고 또 있었잖아요. 선키스트 두 가지인데 이게 정작 델몬트인지는 기억 못하는 거지. 따봉만 기억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너무 강하게 나간 거지. 눈에 탁 띄긴 띄는데. 그리고 옛날에 있었어요. 또 그 선영아 사랑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였어요. 하루는 출근하는데 아침에 곳곳에 막 이게 막 선영아 사랑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 저 빠져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업체라도 이렇게 뭘 적어 놓으면은 이제 할 거 아니야. 근데 눈에는 띄게 했어. 근데 후속 광고가 없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거야. 기사는 났어요. 기사는 났는데 그게 어떤 업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무 꽝이지. 돈만 날린 거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라는 얘기죠. 차별화를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라.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고객 점유, 이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예, 이 사람이 사실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에 따라서, 아이다 원리에 따라서, 이 고객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매 행동이거든요. 나중에 행동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건데, 이 행동하기 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이어, 욕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목 단계 있는 단계에서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겨우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거 물건 사라. 그러면은 이게, 안 되겠죠, 이게. 그 각 단계별 요렇게 넘어오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이제 단계별로 넘어와야 이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그래요. 심리적 접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대하라는 거죠. 아무튼 요거를 잘 해야 이 계약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죠. 중개할 때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니까 옷가게를 했던 사람들이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옷가게 한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저 사람이 들어올 때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아냐, 그러니까 느낌이 온대요.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저기 외국인이 들어와도 그렇대요. 저기 미군 부대 앞에서 옷가게를 했는 분인데 외국인이 들어와도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몇 년 됐는데 서울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실장으로 있으면서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을 내놨는데
이제 저는 다른 부동산에 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주인은 또 다른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그 새 들어 살 때. 근데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시내 한복판이었는데 어느 날 그 수험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집이 어떻고 뭐 저를 우리 집을 와본 거예요. 그 수험생이 집을 내놨는데 주인이 그 집에 내놓은 거예요. 저는 딴 집에 내놨는데 주인이 그 집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 같은 동네에 그 집이 그 수험생 가게인지는 몰랐죠. 예, 근데 이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부동산이.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제 사진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 사진이 있으니까. 저 사진을 보고 안 거죠. 예, 우리 집에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우리 집을 속속들이 아니까. 이렇게 열쇠를 맡겨놓은 거지, 열쇠를. 예, 암튼, 깜짝 놀랐어. 근데 그분이 IMF 때 집을 두 채를 날렸대요. IMF 때. 근데 거기 IMF 지난 2000몇 년이었으니까, IMF를 이제 집을 두 채 날리고, 이제 옷가게 하다 날렸대요. 부부가.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남편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IMF 이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한창 적어졌으니까 한 99년 뭐, 2000년 이 정도 땄겠죠. 취득을 했겠죠. 근데 한 2, 3년 내에 다 회복했대요. 집 두 채를 다 회복했대요. 2, 3년 내에. 예, 다 회복을 했는데. 근데 그 위치도 좋았어요. 그 집이. 그 위치도 좋은 게. 이제 지하철역에서 내리면은 이제 주택가로 가는 데가 있고, 사무실 있는 데로 있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군데. 이 출구가 1, 2, 3, 4, 5, 6, 7, 8번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그 많이 이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많은 그쪽에 이제 길목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저쪽은 이제 상가가 좀 있는 데고, 그 반대쪽은 병원이 있고, 뭐 큰 이런 상업 지역이고, 반대쪽도 그렇고, 저쪽도 사무실 있고, 오피스텔 있고, 이런 쪽이고, 예, 주택가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저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 있지만, 이쪽으로 훨씬 많거든요. 그런 데가 길목이 좋은 거지. 입진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걸 잘 알다 보니까, 그런 걸 잘 하는가 보죠. 그래서 들어오면 저 사람이 할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알고, 예, 그리고 그 건너편에 오피스텔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 주변에 이제 또 사무실 있고 경찰청도 있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 오피스텔 통으로 관리를 한다더라고. 오피스텔 하나를 통으로 그 집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계약 건수는 다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잘 되고 하니까. 아무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케팅 효과를 그때 알아. 예, 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브랜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 사실 부동산은 지속적 관계가 이제 분양, 개발 사업에서는 중개는 그렇지 않죠. 중개는 얼마든지 지속적 관계가 가능하죠. 근데 개발 사업은 지속적 관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분양받을 때 평생 같은 회사 제품을 두 번 이상 분양받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써본 평판을 듣는 거죠. 브랜드는 평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전 처음 분양 신청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써본 얘기 들어보고 그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 관계에서는 이제 브랜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중개는 그렇지 않아요. 중개는 같은 사람한테 계속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개할 때는 물주를 잡아야 되죠. 물주,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물건을 잡아야죠. 물주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물건도 많이 있어야죠. 물건은 이제 공급되는 이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 물주는 사려는 사람. 수요자도 많이 확보돼 있어야 되고 공급 물량도 많이 확보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체결을 많이 시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속적 관계가 중시하니까 이걸 잘 하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은 그 142쪽이나 뭐 143쪽에 있는 뭐 미시 환경, 거시 환경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마케팅 전략에서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STP 전략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해서 시장 세분화란 이질적인
전체 시장을 수요자의 인구 경작적 특성에 따라 동질적인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행위를 시장 세분화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은 표적 시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하거나 선정된 표적 집단으로부터 신상품을 기획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고객의 마음속에 경쟁 제품에 비해 차별적 특징을 가지도록 다른 회사 제품하고는 차별적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킨다. 이게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킨다. 이 소리가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 닥스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 소비자의 이 지각 속에 아, 그 회사 제품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지각 속에 위치시키는 게 차별화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4P 믹스 전략은 이제 제품 전략.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품이 어떤 거는 기능을 중시하고 어떤 거는 뭐 디자인, 어떤 거는 뭐 내구성 이런 여러 가지 제품 전략이 있죠. 우리 뭐 아파트에서는 뭐 예전과 달리 요즘은 뭐 아파트 내에 별 게 다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막 이러죠. 게스트하우스 많이 이용하나요? 게스트하우스 손님 오면은 게스트하우스 보통 한 단지 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한두 개 있나요? 아예 없어요? 아 거기는 많겠네. 예, 그런 데는 많겠네. 우리 아파트도 게스트하우스 있긴 한데 뭐 있어요. 우리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이용 안 해봐서. 그러니까 비용을 내고 쓰면 되겠죠. 아 그거 부부싸움하고 그때 하룻밤 이렇게 자도 그때도 하룻밤 자도 되겠네. 아무튼 그런 100개 다 있어요. 아파트 안지 안에. 그죠? 예, 그게 다 제품 전략의 차별화라고 볼 수 있죠. 예,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가 전략이나 뭐 저가 전략. 유통 경로 전략도 아까 말씀드렸죠. 뭐 중개업소를 이용한다거나 또 홍보 촉진 및 의사소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차별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정유 마케팅 전략이란 그 둘째 줄에 있죠. 주의, 관심, 욕망,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다음에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마련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 중시다 이렇게. 그래서 145쪽의 맨 위에 키워드가 있죠.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 주축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광고는 아직 10년간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요. 뭐 조금은 그래도 체크할 필요는 있겠죠. 그 중에서 특히 괄호 2번에 부동산 광고 특징에서 광고의 광고 내용의 개별성하고 맨 밑에 광고의 양면성 있죠. 이거는 특히 중개 광고의 경우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양면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분류에서는 기업 광고나 인명 광고는 다 이름 알리는 거예요. 계몽 광고는 뭔가를 모르던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지난번에 자일리톨 말씀드렸었죠. 자일리톨 같은 게 이제 계몽 광고, 특정 광고는 특정 부동산 광고. 그다음에 신문 광고에서는 전시 광고, 안내 광고. 전시 광고는 전면 광고, 반면 광고 이런 거죠. 근데 안내 광고는 그냥 조그만 그 안내 지면 좁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TV 됐고요. 다이렉트 메일 DM 발송하는 거죠. 예, 교통 광고 됐고, 점두 광고는 점포에 있는 그 간판이죠, 간판. 예, 간판 같은 게 점두 광고.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물건을 광고 매체로 사용하는 거죠. 요즘은 물티슈 많이 준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노벨티 광고입니다. 자, 오늘 문제 1번을 풀고 좀 쉬겠습니다. 1번에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맞는 말인데요. 이게 거시 환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핵가족화, 1인 가족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환경, 제도적 환경, 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이런 전반적인 이 환경을 이제 거시 환경이라 그래요. 근데 미시 환경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의사 결정 주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건지 일반 대중들 있죠. 그리고 경쟁업자는 어떻게 행동할 건지. 경쟁업자 이런 의사 결정 주체. 이런 의사 결정 주체별로 살펴보는 거는 이제 미시 환경이라 그래요.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건 맞고요.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을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 4P 전략 중 유통경로 전략에 해당하죠. 유통경로. 그다음에 우편물에 의한 직접 광고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광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그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좀 쉬고 이제 앞에 남겨놨던 부분들이 있죠.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